지리산 자락에서는 요즘 옷순 채취가 한창입니다. 올해 따뜻한 날씨 때문에 채취 시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릅니다.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리산 자락 경남 함양의 산골 마을에 옷순 채취가 시작됐습니다. 나무가 자랄 수 있게 줄기 끝에 순 하나만 남기고 주변의 새순을 모두 따냅니다. 옷순은 모습이 두릅과 비슷하지만 길이가 더 길고 잎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. 두릅철이 끝나는 4월 말이면 봄나물의 제왕이라는 옷순 채취가 시작됩니다. 올해는 날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 지난해보다 옷순이 일주일 정도 빨리 자랐습니다. 1년 동안 옷순을 딸 수 있는 기간은 단 3일. 주민들은 손길이 바빠졌습니다. 따기 시작하면은 쭉 따라서 한 3일 따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쉬어서 먹기가 힘들죠, 사람이 먹기에는. 옷순은 봄나물 중에서 유일하게 단맛을 가진 산채로 맛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.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옷순이 진한 맛과 향기로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